돈이 되는 시장 새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종목들을 한번 잘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급등하고 급락하고 수급이 몰리고 화제가 되고 있는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급등락하는 종목, 급등락 새끼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급등락 한 끼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한수원이 폴란드 원전 수주가 임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시장이 어렵지만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신기계는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높이면서 24%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BHI도 역시 원전 관련 테마에 엮이면서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텍 같은 경우에는 9% 가까이 하락세인데요. 채무 상환을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이 안에서 BHI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는 이 시장 속에서 원전 관련 소식이 좀 들썩들썩 하는 모습 그렇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원자력의 경우가 바로 유럽의 에너지 대란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로 이렇게 수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여기서 이 한국 수력 원자력이 폴란드 원전 신축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유도 오늘장 시장에서는 원전주들이 눈에 띄는 좀 하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내 원자력 관련 기업들도 이 고성장세가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외 원전 건설이 활발히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이 안에서도 뭔가 하나의 또 성장 동력을 마련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또 유럽이 이제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좀 인정했다라는 점인데요. 이 지난 7월에 EU 본회의에서 원자력 그리고 천연가스를 바로 친환경 투자 기준이 이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그 규정안이 통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체코라든지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로 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원전 수출 가능 국가들이 바로 입찰 경쟁을 진행 중에 있다라는 소식도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폴란드 신축과 함께 한국의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전주들의 경우는 좀 더 중장기적인 면을 봐서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HI의 경우가 물론 원전주로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이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동사의 경우가 바로 발전용 기자재 전문 업체이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나 배열 회수 보일러라고 해가지고 이 분야에서는 글로벌 1위 업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지금 중동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발전 설 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또한 사우디의 경우는 지금 네옴시티를 또 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역시나 중동 지역에서의 수주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중동 지역의 경우가 물 부족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대규모적으로 이 냉각수가 필요한 원전이라든지 뭔가 발전소를 지어낼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연관이 되어 있는 수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BHI의 경우가 최근에 주가 오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워낙에 고점 대비해서 낙폭 과대가 된 상황입니다. 꾸준히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오늘 원전 관련 소식으로 주가가 갑작스레 이제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하지만은 BHI 물론 원전이라든지 이렇게 네옴시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뭔가 바닥을 확실히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5,000원 선에서 조금 더 바닥을 좀 튼튼히 좀 지지를 해내주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네.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경우는 이렇게 좀 이슈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장주의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좀 섣불리 성급하게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는 지지라인을 확인을 하고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5,500원 제시해드리면서 목표가 7,1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BHI 역시 원전 관련 이슈로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 원전뿐만 아니라 네옴시티에도 연결되어 있고 많은 테마들이 함께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BHI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로 확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3강 M&T가 오늘 1%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오늘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LX인터내셔널도 오늘 1% 넘게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5거래일째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코스모신소재는 기관이 11거래일째 매수를 하면서 오늘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거 볼까요? 네, 저는 이 안에서 코스모신소재 살펴보도록 코스모 신소재?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바로 요즘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렇죠. 지금 주요 2차 전지 소재에 워낙에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양극재입니다. 근데 이제 동사양화가 바로 양극재 공급업체이기 때문에 이 소재 관련주로서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꾸준하게 이 양극재 부분이 출하량 자체가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좀 알려져 있어서 최근에 많이 주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이 포드의 수십조 원의 규모의 이 양극재 공급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이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또 주가 강세를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IRA,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러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렇게 소재 관련주들이 바로 이 법안으로 인해서 수혜 기대감도 역시나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 탈중국화 병행을 하고 있는 이 안정적인 바로 배터리 소재 공급망 확보가 업계에서는 최대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국산 원자재와 그리고 부품 의존도를 좀 확 줄이고 오히려 미국 내 공급망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IRA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기업들이 바로 배터리 공급 여건에 따라서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전기차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법안들이 바로 배터리 소재 업체에게는 더욱더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법안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배터리 셀 제조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양극재 공급의 이 현지화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지금부터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워낙에 이런 좀 법안 시행 자체가 앞으로 전기차의 수요를 더욱더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수혜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스모신소재의 경우가 최근에 기관에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수의 힘을 입으면서 주가 추세는 역시나 우상향으로 좀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코스모신소재라는 사업 자체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고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코스모 신소재의 경우는 주가 흐름 보시면은 거의 4거래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의 경우는 이렇게 한 차례 좀 시세가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좀 더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해보셔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워낙에 최근 들어서 추세를 잘 만들어지고 있고 우상향으로 방향을 특히나 잘 자리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추세 매매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여기서 이평선이 이제부터는 서서히 정배열로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게 된다면은 조금 더 추세 흐름도 긍정적으로 유지를 해나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1차적으로는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금 저항을 받게 된다면은 오히려 좀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고점 돌파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의 경우는 7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58,8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부각받고 앞으로도 계속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건 확인해 볼 수 있으셨죠? 자, 코스모 신소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마 관련 종목들, 테마를 세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마 새끼도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테마 새끼입니다. 원전 관련주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죠. 원전 관련주가 오늘 가장 좋은 테마입니다. 3.7%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항공 우주 관련 섹터는 장 초반에는 좀 상승세를 보이다가 하락세로 전환해버렸는데요. 다시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겠고요. 전기차 쪽에서는 배터리 생산 관련 테마가 오늘은 3%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마 세 가지 확인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테마의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항공 우주 섹터 안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경우가 이 항공 우주 그리고 UAM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동종목도 물론 장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은 연관이 되어 있는 퍼스텍이라든지 뭐 비츠로테크라든지 이러한 관련주들도 역시 함께 좀 주목이 되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전일 가평에서 주속 기반의 드론 배송 서비스 시연회를 열고 본격 상용화를 한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이제 강원 영월에 연말까지 드론 배달점 40점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민간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좀 밝힌 상황인데 역시나 드론 배송이 앞으로 상용화 될 것이다라는 이런 좀 기대감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경우는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UAM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도 좀 작용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종속해서 하나 디펜스가 바로 폴란드 정부와 편무 발사대회 공급에 대한 이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북한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바로 방산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역시나 주가에 작용되지 않았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이 글로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항공 우주라든지 이 방산 산업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렇게 좀 방산 쪽에 워낙에 이 수출에 대한 좀 기대감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도 역시나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그룹의 경우가 이 우주라든지 여기 방산 쪽에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방산이라든지 또 UAM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테마성들 좀 묶이면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도 추가적인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부도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일봉 흐름 보시면은 워낙에 이 종목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낙폭 과대가 된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시장 자체도 어려웠다 보니까는 이 시장의 영향도 좀 피할 수 없었는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바로 5만 원대 중반에서 지지라인을 받으면서 서서히 고개를 드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우상향으로 좀 더 추세를 만들어주게 된다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좀 더 꾸준히 올라가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먼저 1차적으로 바로 21선, 이 21선을 돌파하면서 오히려 여기서 우상향 방향으로 완전히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1선 돌파하게 된다면 오히려 61선 부근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61선 부근이 6만 5천에서 6만 7천 원 사이 정도로 제가 목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61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 보고 나서 오히려 전고점을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1차적인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5만 7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항공 우주 섹터도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 다 하락을 했다가 이제 또 다시 좀 방향을 바꾸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추적을 계속하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돈이 되는 시장세계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과 함께 전략 잘 세워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종목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